대순 주요 뉴스입니다. 3월 16일 종단에서 제144차 중앙종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19일 여주본부도장에서 도주님 가모득도 치성을 봉행했습니다. 3월 14일 대진자원봉사단에서 학습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종단에서는 3월 16일 제144차 중앙종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주본부도장 대순성전 1층에서 운영위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회의 안건으로 잠실 방면 운영위원 교체, 총무부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한다는 건을 의결했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2024학년도 1학기 대순장학금 신청권과 토성수련도장 종사원 채용권이 있었습니다. 자격조건은 선교무 이상 외수 1명과 내수 1명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부성은 4월 11일입니다. 3월 19일 여주본부도장에서 도주님 가모득도 치성을 봉행했습니다. 가모득도 치성은 도주님께서 만주 봉천에서 9년간 공부하신 끝에 1917년 음력 2월 10일 상제님의 대순진리에 가모득도 하시고 종통계승의 계시를 받으신 날입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깨달으신 도주님의 득도일은 대순진리의 형성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진리에 가모득도 하심으로써 상제님의 진리가 종통을 통하여 바르게 펼쳐질 수 있었고 상제님의 유지는 종지, 신조, 목적으로 구체화되어 대순진리회로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대순진리회의 수도인들에게 가모득도 치성은 의미가 큰 날입니다. 치성에 참석한 수도인들은 도주님께서 천부적 종통계승을 받으셨기에 상제님의 진리가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성경신을 다하여 치성에 임했습니다. 3월 14일 대진자원봉사단에서 대진대학교 사회봉사단과 함께 학습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포천시 신북면 일대 취약계층 가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신북면의 다문화 장애 5인 가정으로 남편이 뇌병장애 복지를 받고 있으며 아내의 경제활동만으로 3명의 자녀와 함께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중식을 해결하고 간단한 간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집의 옷가지 등이 바닥에 산재해 있어 전반적으로 정리정돈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진자원봉사단과 대진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자녀들의 학업 증진을 돕기 위해서라도 공부방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례라고 판단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종단의 3대 중요 사업에 만전을 기하라는 도전님 말씀을 좇아 대진자원봉사단이 구호자선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진자원봉사단과 대진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자애를 베풀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대순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